033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은,는 동사는 1986년 12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8월 18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변압기, 개폐기, 지하이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세계적인 S 시장 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 실적이 둔화되고 있음. 주요 거래처 발주 물량 지속 감소,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개발품의 점진적인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1년 11월 인적 분할을 통해 중전기 사업 부문과 금속 슬래시 합성 수지 사업 부문으로 사업을 분할하고 존속법인 상호를 재룡전기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주 사업 부문은 변압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단일 사업부이며 한국전력공사를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음. 대시 초고압 시장 진입을 위해 170kV 지하이즈를 개발하였으며 전력관리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S부문의 국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 중임. 재무 대시 공사 관련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주요 거래처와의 변압기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 법인세 환급에도 기타 수지 저하 및 관계기업 투자 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 대시 한국전력의 노후화 전력설비 교체 투자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향 변압기 수요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재룡전기의 시가총액은 156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재룡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17위입니다. 재룡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1606만 2409 주입니다. 재룡전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재룡전기의 퍼은 21.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1.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0배, 40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 원, 38억 원, 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번지억 원, 35억 원, 12억 원입니다. 재룡전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번지 87%이고 유보율은 798.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룡전기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1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91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룡전기의 종가는 9,770원이며 주가가 재룡전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의 종가는 9,770원이며 주가가 재룡전기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재룡전기은는 거래량 20만 4,100여 든 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9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4,27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6,814주, 하나증권에서 1만 6,863주, 한국증권에서 1만 6,267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56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1,072주, 한국증권에서 2만 8,41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7,32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6,277주, 키움증권에서 2만 5,59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8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만 1,87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룡전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